통계청의 올해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작년 4월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올해 출산율은 1 미만이었던 작년보다도 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. 또한 통계청의 장래 인구 특별 추계를 보면 30년 후인 2047년 부산대구 광주의 생산 연령 인구는 각 45%, 43%, 38%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러한 끝을 모르는 출산율 하락과 지역 소멸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도권 집중입니다. 수도권으로 인구 자본이 집중할수록 출산율 하락과 지역 소멸은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입니다. 때문에 국토 균형 발전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.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금 꼭 필요한 것이 2차 공공기관 이전입니다.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과 지역 산업 발전의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. 또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역의 대학을 발전시키고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가능한 도심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나가면 지역 도심의 공동화 현상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. 기존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 용역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정부의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. 소멸되어가는 지역을 부활시키기 위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욱 의지를 가지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